마음은 같아요. 아빠 깨우지 말자. 우리 잘 해보자. 그럼. 아빠야, 이제 아빠 방으로 가야 돼. 저 안에 테이블 있어. 오, 아빠 방에서 테이블 꺼내오려고? 내가 어제 봤거든. 아빠 자고 있어. 아빠 자고 있잖아. 내가 아빠 귀를 막아. 귀를 막아? 막을게. 아이고야, 너무 안 되겠다. 아이야. 아빠 깨지 마. 아, 다행히 상을 아주 여유롭게 빼갔어요. 나갔어. 빨리 나가 같이. 어, 형 나갔는데 못 봤구나. 이제 그만 막아도 돼. 됐어. 아, 됐어. 네. 뭐야? 응? 갑자기 이러고 자? 아빠야, 너 왜 안 나와? 어, 그렇지. 아, 막았나? 아이고. 아, 귀여워. 미션 성공했어요. 아이치. 그래, 어쩐지. 오늘 내 생일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 난 거야. 내 생일 언제인지 모르나 봐. 자는 척 한번 한다. 그래, 자는 척 해주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생일 많이 생일 많이. 우와. 귀여워. 깨 갈게. 엄청 왔다 갔다 하네. 깨 가려와. 잠깐만. 귀여워. 블루보비? 블루보비? 원래 다현쌤 생일 때는 많이 준비해야 돼. 맞구나. 나가야 좀 모자란 것 같아. 아, 더 있어야 돼? 뻥튀기 있네? 뻥튀기 있네? 뻥튀기? 응. 여기 있잖아, 뻥튀기. 여기 있잖아, 뻥튀기. 오, 여기 있다. 노량지. 노량지 저기 있잖아, 노량지. 노량지도 있고. 아니, 가자, 가자. 어머, 동치미까지. 어머나. 너무 예쁘다. 쌤아빠를 위한 푸짐한 생일상이 완성됐어.